큰 소리로서 부르는 것보다는요. 어머, 가격 표시가 없어요. 봉주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사람마다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누구나 때로는 외식을 하는데요. 레스토랑을 이용할 때 에티켓이 있습니다. 오늘은 레스토랑에서의 에티켓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스토랑을 이용할 때 예약은 기본이죠? 예약할 때는 창가에 테이블이라던가 아니면은 본인이 원하는 좌석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예약자의 이름, 날짜, 시간, 또 인원, 연락처 등을 우리가 알려주죠. 그런데 이렇게 예약은 잘 하면서 예약 시간보다 좀 많이 늦게 도착한다거나 때에 따라서 취소가 됐을 때잘 연락을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1시간 늦게 도착했더니 내가 예약한 자리가 없다던가 또 깜빡 잊고 취소를 안 해서 그쵸? 식당 주인한테 엄청난 피해를 우리가 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도록 해요. 자, 이제 우리 가족들과 또는 친구들과 식당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종업원이라든가 매니저가 예약된 테이블로 안내할 때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됩니다. 안내도 받지 않고 무작정 빈자리가 있다고 걸어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 테이블에 앉았을 때 이제 냅킨이 세팅이 되어 있으면 냅킨을 우리가 보통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펼치잖아요. 그런데 샴페인이라든가 칵테일이라든가 식전주가 나올 경우에는요, 냅킨은 이러한 음료를 마신 다음에 펼치는 게 핵심입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웨이터를 불러야 될 시간이 됐어요. 웨이터를 부를 때에는 큰 소리로서 부르는 것보다는요, 되도록이면 좀 눈치를 봐가면서 시선, 눈길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손을 들면 자연스럽게 웨이터가 보고 오겠죠? 네. 와인을 이제 시킬 때에는요, 와인 전문가인 소믈리에가 있을 경우에는요, 본인이 주문한 와인과 음식이 잘 매칭이 되도록 소믈리에가 추천을 해줄 거고요. 또 소믈리에가 없는 식당일 경우에는요, 대부분의 경우 웨이터가 어느 정도는 알아서 자신의 상식을 동원해서 와인을 또 추천해 주기도 하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음식 이름을 모를 때 먹고 있는 옆 사람을 가리키면서, 그죠?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면서 저도 적어요 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주문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고요. 또 우리가 초대를 받았을 때에는 너무 비싸거나 또 너무 값싼 메뉴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몇년 전에 프랑스 갔을 때 경험을 했는데요. 아주 시크한 레스토랑에 초청을 받아갔어요. 그랬는데, 제가 늘 보던 메뉴들에는 이 음식은 얼마 이렇게 유로로 가격이 표시되어 있었는데요. 어머, 가격 표시가 없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쵸? 남성 메뉴에는 가격이 표현이 되어 있고, 여성이 보는 메뉴에는 가격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한번 경험한 건데요. 역시 굉장히 좀격 있는 시크한 고급 레스토랑이었는데요. 그 경우에 저랑 디디에가 부부 동반으로 초대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보는 메뉴에는 또 일체 가격이 써 있지 않은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좀 격조 있는 레스토랑의 경우에는요. 가격이 표시된 메뉴를 남성 또는 초청하는 사람한테 주고 가격이 안 나와 있는 거는 여성이나 또 초대받은 사람한테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 세심한 배려인데요. 아주 작은 거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고 기쁘게 해주는 거를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남성이 여성과 같이 갔을 때에는요, 메뉴 고를 때 남성이 여성을 잘 도와주면 참 좋겠고요. 근데 요새는 여성들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남성과 거의 동등한 이러한 여러 가지 메뉴라든가 주문할 때 노하우를 다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요, 여성들도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주문해서 시켜먹는 것을 우리 종종 볼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보통 메뉴를 이제 살펴본다면요. 일반 메뉴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정식 메뉴가 둘로 크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일반 메뉴인 경우에는요. 전체 요리, 그쵸? 숲, 그쵸? 그 다음에 메인 요리, 그 다음에 디저트, 그 다음에 커피나 티,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좀 정식 메뉴를 우리 살펴볼까요? 네, 정식 만찬의 경우를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샴페인과 같은 식전주, 그쵸? 그 다음에 전체요리, 숲, 생선요리, 그 다음에 소베, 그 다음에 육류요리, 그 다음에 샐러드, 그 다음에 치즈, 그 다음에 디저트, 그 다음에 커피 또는 티로 구성이 되니까 조금 정식 코스일 경우, 정식 만찬의 경우에는 일반 코스보다는 조금 더 요리수가 많은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수프는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먹는 음식입니다. 그러므로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거 여러분들 꼭 주의해야 되고요. 한 번 뜬 수프는 한 입에 먹도록 하고요. 수프를 다 먹었을 때 수푼으로 접시를 긁는 듯한 소리를 내지 않도록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프는 수프를 다 먹기 전이면은 받침 접시 위에 놓아야 될 경우가 있고요. 다 먹었으면 손잡이가 오른쪽으로 가게 해서 수프 그릇에 얹어두면 그 수프를 다 먹은 것으로 알고 이제 웨이터가 치워갈 수 있게 됩니다. 스테이크는요, 여러분들 나이프로 잘라 먹는데요. 나이프로 자를 때는요, 톱니가 되어 있는 그쵸, 나이프의 앞부분을 이용해서 당기듯이 썰어서 한 입에 쏙 들어가게 잘라 먹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양고기가 이제 꼬치에 껴서 나왔을 경우에는요, 포크로 고기를 고정해서 꼬치에서 다 뺀 다음에 나이프로 잘라서 포크로 먹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인 요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디저트 요리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커피나 티나, 요새는 또 잠 잘 못 자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죠, 까모마이라든가 이러한 또 허브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허브티도 많이들 드시죠.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요새 밤에 만찬일 경우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까모마일과 같은 그죠, 불어를 하면 까모미우와 같은 허브티를 많이 마시는 거 여러분들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좀 더 격식이 있는 디너일 경우에는요, 커피, 티 다 마신 다음에 조금 시간 후에 그쵸, 꼬냑이라든가 아흐마냑과 같은 좀 도수가 아주 센 식후주를 마시기도 하는데요. 또 만약에 비즈니스 디너일 경우 시간 제약이 있을 경우에는 이 식후주는 생략이 되는 것도 우리 종종 볼 수 있지만 식후주, 꼬냑이나 아흐마냑이 커피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우리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레스토랑에서의 에티켓이라든가 여러 코스 메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또 무슨 얘기 할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기대해 주세요. 우리 곧 다음에 만나도록 해요. 아비엔토!